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문은지 멘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게 궁금하세요? 저기 레티노미스고요. 네. 저기 3,600원에 5%예요. 3,600원에 5%요? 네, 여기서 좀 추가를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. 추가 매수 하기엔 리스크가 좀 큰 자리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바닥을 안 잡아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일단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이제 뭐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고, 진단키트 관련주들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진단을 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치매부터 해가지고 당뇨부터 해가지고 병원 안 가도 집에서 암도 이제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총선 끝나고 나면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총선 전에는 너무 어수선하잖아요. 국가가 그죠? 내부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니 뭐니 뭐 의료 이런 쪽이니 해가지고는 이야기 안 나올 것 같고,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진단키트 이야기가 총선 끝나고 난 다음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올 중순 지나서 하반기쯤이나 중순이나 하반기쯤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. 여름이나 겨울.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데, 그때까지 안 움직인다는 말은 주가가 여기서 가만히 멈춰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. 내려가면서 안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주가가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, 여기가 바닥이라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. 여기가 바닥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. 착각하지 마세요. 여기 주가는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.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얘가 그나마 오랫동안 바닥을 유지해왔던 자리가 2,500원 자리이기 때문에, 2,500원 자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저기서 바닥을 잡나 안 잡나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데, 그게 아니면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. 굳이 추가 매수 안 해도 올라갈 때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라면은 추가 매수를 욕심을 굳이 내지 않아도 튀어 오를 때 정리는 가능하다. 그래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하려거든 한 5% 2,500원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충분히 확인부터 먼저 하고, 내려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확인부터 먼저 하고 추가 매수하는 게 낫고요. 그게 아니면 그냥 들고 가셔도 4,000에서 5,000원 사이쯤까지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